지난 5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.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은 250만 재미동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110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떠난 한인들이 다시 귀환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들로부터 큰 이목을 끌어왔습니다. 우리 재미동포들의 마지막 고국을 떠났던 그 마음의 고향이었던 우리 인천에 다시 우리 송도의 재미동포타운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. 재미동포타운은 아파트 849세대와 오피스텔 1500세대 그리고 상가 등 연면적 11만 평 규모로 세워질 예정입니다. 향후 약 2천여 명의 재미동포가 자리 잡음으로써 지속적인 달러 유입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재미동포타운 청약 행사는 지난 8월부터 미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50% 이상은 재미동포에게, 나머지는 내국인에게 2차로 분양될 예정입니다. 민TV 뉴스 오병민입니다.